근데 이제 첫 번째 이슈 좀 봅시다. 네. 이 사건은 언젠가는 아마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건이거든요. 네, 그러네요.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. 네. 작년 7월 24일 날 네. 밤 그러니까 자정 넘은 12시 47분. 네. 00시 47분이라고 이제 네, 00시. 예, 00시 47분. 강원도 영월군 덕포리에 있는 그 아파트예요, 아파트. 네.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는 사망한 여성인 여성분인데 류 씨.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가 이렇게 저 동거 상태. 네, 동거. 이렇게 살고 예, 있었어요. 예, 예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동거인 남성이 그 피해자 류 씨. 그러니까 동거녀죠? 네. 그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. 근데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냐면 191회를 찔렀습니다. 자상이 191개라는 얘기죠. 칼로 찌른 자국이 네. 191개예요. 아유, 좀 이건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이에요.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. 네, 네. 아니, 같이 살고 있던 동거녀를 191번을 찔러서 살해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분 있다 그렇게 찔러서 죽이고 난 다음에 살해했고 그다음에 다음 날이 됐나 보다 오후 12시 53분에 네. 112에다가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하고 자수 저 신고를 한 거예요. 고민한 끝에 했나 보네요. 그러니까 범행은 새벽에 이게 발생했고.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오후 12시 47분이면 낮인 것 같습니다. 예, 낮이에요. 예, 12시간 지나서 00시 예. 50, 예. 47분이라고 안 된 거 보니까 네. 아유, 낮 12시 47분에 191회를 찌르고 12시 53분에 경찰에 죽였다고 알렸다면 딱 6분 걸렸거든요. 네, 네. 6분 동안 191회를 다 찔렀다는 얘기예요. 이게 말이 됩니까, 이거? 이게 오버킬이죠. 우리 얘기하는. 마구 찌른 거예요, 마구. 네. 어? 야.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경찰에다가 어떻게 보면 자수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수한 거죠. 뭐 자수로 인정해 네. 주지도 않겠지만요. 네, 네. 근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.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그 미리 준비한 흉기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말은 나는 좀 사실은 조금 솔직히 이해 안 가거든요. 아, 집안에 있으면 다 흉기지. 집안에 있으면 네. 그게 뭐 흉기 있는 거 다 하는 건데 네. 계획적이게 뭐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요 부분은 납득 안 가요. 네, 저도 안 가요. 그죠? 네. 계획적으로 보기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없었다. 뭐 집에 있는 흉기는 뭐 흉기 아닌가? 그럼 집에 있는 칼 다 흉기지 뭘? 그걸 무슨 그러고 집안에서 하는데 무슨 계획을 했어도 흉기 네. 준비할 필요 없죠. 뭐 거기 네. 있는 거 아는데 네. 그 좀 이상해요. 근데 이제 이 저 두 사람 간에 그럼 어떤 동거 관계에서 갈등이 아주 증폭돼 있었느냐, 네. 갈등이 심했느냐 네. 이거를 경찰이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었겠죠. 네. 네. 조사했더니 전혀입니다. 그 저 직전에 그 전날 밤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대요. 아르바이트 그 여성분이 네. 그 카페에 가가지고 CCTV를 이제 경찰이 깠어요. 네. 그랬더니 거기 와가지고 그 저 자기 여자친구를 막 옆에서 살갑게 대하면서 막 도와줘 알바하는 걸.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도 밤. 네.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. 그렇게 다정한 모습이 보였었다는 거예요. 네. 그 이게 도대체. 살해 요인이 그것도 한 번 찔러 살해한 것도 아니고 191회를 찔러가지고 그렇죠. 거의 다 저놓은 거 아니에요. 네네.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. 경찰이.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더니 이 자식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네. 층간소음입니다. 층간소음 때문에. 층간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1년 전부터 그 옆집 애 그 우는 소리 뭐 등등으로 해서 애가 뛰는 소리 등등으로 해갖고 옆집하고 갈등이 있었대요. 네. 1년 전부터. 네. 그래서 그거로 스트레스가 꽉 차 있다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는 거예요. 아니 옆집하고 층간소음이 무슨 부위? 야 이거 정말 죽을 이유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? 1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된 그 층간소음의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뺑 돌아가지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여자친구를 막 죽였다는 거. 그냥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교수님이 이제 법학자 입장에서 죄책을 감경할 목적으로 이렇게 진술했다 보시는 거죠? 예. 네. 형량 적게 받아. 네,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. 말이 안 되죠, 이건. 그다음에 이제 또 검찰로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.
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했었거든요. 네, 네.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었어요. 네. 결혼을 앞두고 자기가 빚이 좀 늘어갔대요. 아, 빚이요? 예, 빚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를 차라리 내가 죽여버리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어요. 검찰 가서는. 이것도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네. 두 개 다. 경찰에서 말한 층간소음도 말도 안 되고요. 네, 말도 안 돼요. 검찰에 가서 말한 뭐 빚 관련된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게. 근데 그 피해 돌아가신 분이 몸이 많이 아프셨다며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진술한 게 세 개밖에 없는 염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경찰에서는 층간소음이죠. 네. 검찰에서는 빚이죠. 네. 1심 재판할 때 재판관 앞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. 피해자가 예, 도발한 거야. 즉 어떤 식으로 도발했냐면 너 정신지체냐? 이랬대. 그 피해 네. 여성이 네. 지한테. 네. 그래서 격분해서 죽였대. 어떤 게 세 개 중에 비교적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? 다 말이 안 돼요. 세 개 다 말이 안 되죠. 네. 너 정신지체냐?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 막 그렇게 막 190mm 찔러 죽입니까?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. 자기 그러니까요. 예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? 어떤 이유에서건 191회를 사람을 찔러서 죽인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고요. 네. 아니 또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191번을 찌르지는 않아요. 아유 말도 안 돼. 어? 예. 그러니까 이게 우발이 될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얘는 예. 지금 우발 노리는 거거든요. 정신지체하고 우발을 노리는 발언에 이게. 네네 네. 그러네요. 이게 제 우발 이거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거 우발 과연 이게. 참작은 해야 될 거예요. 우발이나 정신지체는. 그러나 이 형량의 폭을 좁힐 필요는 있어요. 아니 교수님 191회를 칼로 찔렀으면 우발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니까요. 이거는. 그러니까 192 저 한 번을 사람을 막 찔렀는데 네. 무슨 우발을 따지고 정신지체를 그럼. 따지고 지랄을 해요. 이건 예.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 같지. 말도 안 되는 얘기.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2022년도 봄이래요. 네. 그 아는 사람 소개로 이거 만나서 이제 친해졌는데 특히 친해진 이유가 이 여성이 어려서부터 아마 그 소아당뇨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아주 주사판을 달고 산대요. 예, 예. 건강이 안 좋아 이 여성분이. 예, 예. 거기에다가 2022년 봄에 만날 때는 또 추간판 탈출증이 와가지고 아유,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. 네. 그 상태에서 소개받은 이놈이 아주 극진히 가서 병원 들락거리면서 간호도 하고 위로도 네. 해줬어요. 네, 네. 그 바람에 이제 급격히 이제 친해지고 연인이 된 겁니다. 근데 그때도 이 부모는 정말 현명해요. 뭐라 그러셨대요? 이 딸 부모님 그 류 씨 부모님들이 그랬어요. 네. 너는 니네 집에서 외아들이고 우리 딸은 그 이제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네. 그렇다. 너 알지 않냐? 소아당뇨에 뭐 허구한 날 주사판을 달고 살고 네, 네. 그래서 니네 둘이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라.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만 이렇게 만나라. 아,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 여기 범인 요놈이 네.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. 걱정 마세요. 우리 뭐 결혼해도 아무 하자 없어요. 네.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. 사귄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뭐 부모가 딸 못 이겨요. 딸 뭐 부모가 자식 어떻게 이깁니까? 아들이나. 그 교수님 그럼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요? 그런데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기사에 전혀 안 나왔는데. 전혀 안 나왔어요. 추정을 좀 해봐야죠. 추정을 어떻게 네. 추정을 할까 이걸? 제가 볼 때는 이 범인이 경제 능력이 전혀 없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경제 능력, 예. 경제적인 능력은 분명히 없는 건 맞습니다. 예, 예. 없어서 그 여자분한테 접근을 해갖고 일종의 좀 뭐 돈을 얹어서 네, 얹혀 산다든가. 그건 이제 나중에 둘이 동거한 이후에 돈을 누가 벌었냐를 보면. 근데 이제 아니 나름대로 지가 벌었대요. 혼자 생활비를 지가 했대요. 그래서 또 이 저 여성분이 네. 걔한테 혼자 부담시키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네. 자기도 나가서 카페 같은 데서 막 알바했대요. 네. 카페 네. 아이스크림 전문점 이런 데서 알바하면서 두탕 뛰었대. 두탕.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서 저 서로 저 생활비를 보태 왔다는 거예요. 근데 염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두 탕씩 뛰어가면서 생활비를 보탤 정도면
그 남자애가 직업이라든지 어디서 일을 하는데 변변치 않은 거다. 그렇죠. 두탕이나 알바할 정도면 생활비가. 네. 변변치 않으니까 그 아픈 사람이 나가서 두탕씩 알바해가지고 보조를 하지. 네. 그러니까 변변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생활비 자체가. 응? 뭐 지는 뭐 층간소음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정신지체냐 그 말 듣고 뺑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변호인은. 뭐라 그래요? 순간적으로 삥 돌았다. 그게 이유가 있냐고 그게 참 이유가 안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호인들의 전매특허죠. 네. 일시적인 정신마비로 심신을 상실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. 형량에 참고해 주죠. 그 소리죠. 이게 판결이 이게 그 몇 년 나온 거예요? 지금? 최초에는 17년 나왔어요. 17년이요? 그것도 작네요. 17년 나왔는데 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되니까 네. 검찰에서는 그 부분 관련돼서 항소하고 네. 이 자식은 17년 너무 많다. 나 예, 우발적이고 예, 예, 예. 심신 미약 상태인데 나한테 저 17년 주는 건 지나치다. 네. 그래갖고 지가 항소를 또 한 거예요. 이제 그런 상황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사형은 폐지됐지만 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해달라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요구하는 거. 그게 법감정이 맞지 않을까요, 교수님? 예, 191회 정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네. 잔인하게 자기 그 저 결혼할 사람을 죽였다면, 네. 그리고 특별한 이유 자체도 안 나와요 지금. 예. 이거는 염 교수님 말씀대로 좀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았으니까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른 범행 동기는 여기다 기재 적시하지 못했겠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동거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다면 사실은 결혼할 사이잖아요. 결혼할 날짜까지 잡았어요. 3월 며칠 날 3월 16일 날 결혼하기로 돼 있었대요. 근데 그 상황에서 190일에 찔렀다는 건 두두보도 못한 사례고 저도 처음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. 교수님도 처음 보셨잖아요. 그러면 뭔가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다른 여자? 예. 그거가 드러나진 않은 것 같은데 여자 문제로 아마 다툼이 있다가 이렇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. 그러니까 어차피 추정이죠. 추리니까요. 추론이죠. 그거 하나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부인될 뿐이 그 최근 했을 수도 있어요. 결혼할 건데 이 돈 관련돼서 뭐 빚이 많다던가 이게 그러니까 금전 갈등? 예, 예. 그럴 수가 빚은 많은가 봐요. 예,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정신 이상이다, 뭐 그 순간적인 격분했다 이것만 지금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거가 발견이 되면 훨씬 더 형량이 올라갈 이유가 전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삥 돌아서 죽였다. 두 번째 뭐 검찰에 가가지고는 이 자식이 비 때문에 죽였다. 그게 비교적 근접한 것 같긴 한데 네. 세 번째는 정신지체라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네네. 우발적으로 격분해서 죽였다. 네. 법정에서 이렇게 네. 얘기했는데 네. 근데 뭐 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그거 뭐 그 따질 거 없이 사람을 이 정도의 그렇네요. 잔인한 방법으로 네, 네. 그 살해한 놈한테 17년 준 것도 저는 이거 싸다고 보고 말이 안 돼요 형님은요. 네.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떤 이유에서 죽었건 다 억울한 거예요. 네, 네. 말이 안 되죠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. 네, 네. 그리고 이제 뭐 25년을 받은들 피해자 입장에서 저가 그랬어요. 근데 17년은 좀 싸다. 네.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. 우발 범죄, 그다음에 심신 미약 범죄. 이 우발이나 어떤 그 사건에서 우발이나 심신 미약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그 형량을 참작해 주는 폭이 너무 커요. 너무 커요. 에, 사람을 죽였어. 사람을 죽여서 고의로 죽인 놈이 50년이라고 쳐요. 네. 그러면 그 죽인 거는 똑같은 사실이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50년으로 기준을 매긴다면 네. 우발로 한 놈은 거기에서 폭을 아주 적게 봐줘요. 적게 틈을. 이걸 팍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반으로 팍 깎아준다든지 우발 요소가 있다. 네, 네. 뭐 이래가지고 이게 네.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심신미약 그다음에 우발 범죄 이거를 형량 깎아주는 폭을 네. 좀 더 좀 촘촘히 네. 그래서 별 차이 안 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
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. 어떤 식으로 죽었건. 그 제가 이제 만든 말 중에 이게 약간 어록에 들어가 있는 건데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살인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은 산자만을 위한 재판이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. 이게 그 말에 딱 들어가잖아요. 돌아가신 분은 아예 그냥 고려치도 않고. 맞아요. 그 죽은 사람 피해자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. 뭐 판사가 아, 나 죽은 거에 대한 값을 매기는데 그건 판사가 매기잖아. 네. 그러니까 산자를 위한 맞아요 그건. 네. 그래서 이 말이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우발하고 심신미약 그 저 참작해 주는 그 형량을 그 미니멈 맥시멈을 딱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그 많이 해주면 막 5년을만 저 참작해 준다.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. 이게 유럽 같이 그냥 누진제를 해버리든가. 그러니까요. 이행이 얼마 그래갖고 합산해갖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. 예, 이거 뭐예요 이게 상상. 세상에 참 191회를 찔러 주겠. 이런 유족들이 더 아파요. 기가 막힌 일이에요. 못 봤대요. 예. 그 경찰이 그런 경우는 사실 안 보여줘요. 예. 그 시신 경찰들도 보기에 진짜 비참 다져놓은 거거든요. 예, 예. 그 상황인데 부모들이 내 딸을 보고 싶다 그래도 절대. 안 보여줍니다. 그건 잘못 보여주면 진짜 그분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저 안 보여주다가 형사들이 왜 내 자식 죽었는데 안 보여준다고 따지는 적도 있어요.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가 네. 얼마든지 맞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이렇게 잔인하게 그 사망한 사체는 특히 자식 부모가 와가지고 자식 보려고 그럴 때 네, 네.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보여주거든요. 아마 이때도 강원 경찰에서 안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네. 엄마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안 본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네. 미안하다고 그런데 네. 안 보시기 잘하셨어요. 네. 그냥 그냥 이쁘던 스물 몇 살에 눈에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던 내 딸의 모습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쁘던 딸의 모습이 갑자기 191회를 찔린 잔인한 그 어떻게 보면 피범벅이 된 그 시체로 마지막 모습으로 나한테 박히면 안 되겠죠. 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형을 선고해도 그러면 진짜요 이거 말도 안 돼요. 사형을 선고해도 됩니다 이 새끼 이거. 예. 뭐 이런 놈 새끼다 이거. 뭐 어떤 과정인지 재판은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건 안 돼요. 말이 안 되는 예. 그런. 아이고 저거 저 두 번째 항소심에서는 형량 좀 대폭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